서울에는 서울타워가 있죠. 부산에도 부산타워가 있고, 하지만 울산에는 울산타워가 없습니다. 울산타워를 대신할 만한 것이 바로 울산대교 전망대가 되겠습니다. 이 건물 자체만의 높이는 총 63m가 됩니다. 실제로 와서 이렇게 건물을 보면은 와, 더 높아 보이는데 63m가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전망대는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 화정산이라고 하는데, 화정산 정상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의 높이까지 다 해서 203m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또 어떤 전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겠습니다. 가시죠. 3층, 4층. 문이 4층이네요. 옥내 전망대, 옥외 전망대. 옥 외로 가보겠습니다. 네네. 아, 이곳은 공짜입니다. 좋아. 우와. 울산에 3대 주력 산업이 있는데, 하나는 석유화학이고, 두 번째는 자동차고, 세 번째는 조선업이, 조선산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곳 저 울산대교 전망대를 오시면은, 제가 지금 화면은 촬영이 금지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, 석유산업도 볼 수 있고, 조선소도 볼 수 있고, 저 멀리 자동차까지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저기 울산 앞바다를 막 지금 항해하고 있는 유조선도 볼 수 있고, 즉 울산의 산업을 한꺼번에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기입니다. 울산대교 전망대가 최고입니다. 최고. 우후. 최고. 네, 그리고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이기 때문에 공장들의 야경까지도 한눈에 즐기실 수 있겠네요. 왜? 그냥.